갈매, 여기는 갈매 6단지입니다. 갈매는 6단지 아파트고요. 34평인데 대창이 5개, 그리고 중소창이 4개, 총 9개 나옵니다. 여기도 준공한 지 한 5년 돼가지고 벌써 이렇게 보면 먼지가 꼈죠. 먼지가 다 껴가지고 청소가 도저히 이렇게 지워지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 30메시 모노필라멘트 정품으로 전체 다 교체하고요. 모여 털도 다 달아가지고 보시면 다 달았죠. 다 달아서 모여까지 다 교체해서 전체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긴 갈매동 6단지 아파트인데요. 34평 84제곱미터인데 창이 성우가 좀 많이 나옵니다. 뭐 거의 40평대 창호가 나오네요. 대짜리가 5개, 중소짜리가 4개에서 9개 정도 나옵니다. 9개. 이제 방충망 가리 미세 30메시 모노필라멘트 정품 미세 방충망으로 일단 방충망은 다 교체했고요. 방충망 다 교체했고 지금 다 교체하고 알루미늄 방충망이 여기도 한 5년 된 아파트인데 5년 정도 되면은 알루미늄 방충망이 먼지가 쌓여가지고 닦이지도 않고 사가갖고 빵꾸도 나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. 아이들이 있는 집은 더 하고요. 오늘 같은 경우도 자녀분 두 분이 계신데 전체 다 해서 지금 모여가 털이 이렇게 얇아요. 표현이 되려나? 이렇게 얇게 달아가지고 먼지도 쌓이고 하니까 이 모여까지 지금 이제 모여 이제 교체 들어가겠습니다. 다 완료하고 이제 올라가서 설치 작업 끝내면 다 끝나고요. 올라가서 설치한 다음에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갈매동 6단지 아파트입니다. 6단지 아파트고 여기가 몇 동이죠? 603동 1호 라인인데요. 여기가 작업이 좀 어려운 게 처마가 가까이 있어서 작업하기가 상당히 좀 난했는데요. 일단 여기 안방에 하나 했고요. 다음에 안방 드레스룸에 하나 조그만 거 하나 했고요. 뭐 거실에 우측에 하나 그리고 좌측에 하나. 그래서 대창 두 개 들어갔고요. 여기 아이들 방이 조금 난해합니다. 창도 큰데 보니까 여기 갈매동 6단지 아파트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. 저 위에 처마가 커가지고 이게 방충망이 굽빼기가 상당히 난해하게 작업을 했습니다. 멀리서 보면 방충망이 없는 것처럼 깨끗하고요. 아이들 방 하나 더가 이쪽에 있는데요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작업 환경이 좀 힘들었어요. 여기 보시면 다 돼 있는데요. 이게 많이 휘어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작업한 이후에도 여닫이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가지고 다시 좀 평형을 맞춰서 작업을 했는데요.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. 여기도 하나 했고요. 일단 거실 드레스룸에도 하나 있습니다. 총 대창 5개, 중소창이 4개, 9개 나왔습니다.